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정치인 국회의원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상가는 관상을 볼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을 놓고 관상을 평한다고 해서 결코 그분을 욕보이거나 비하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관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라는 그런 의미가 깊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가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조수진 의원입니다. 올해 49살이고 이분의 이력이라는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이분의 관상을 한번 판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 제가 에너지, 기운, 기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기운이 없다, 기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일상에서. 그러면 이 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 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이 우주 공간, 이 공간에는 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로 가득 차 있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강의하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식사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게 모두 다이 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기가 없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기가 하체부터 쭉 이렇게 빠져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머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죽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기가 빠지기 때문에 하체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체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보완하려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의하자면 우주 만물에는 기가 존재한다. 모든 게다 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기원이고 생명이 원천입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게다이 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을 쓰죠. 음기, 양기. 음기가 강하다. 어떠한 장소도 음기가 강한 곳이 있다고 하죠. 또 양기가 강한 곳이 있고. 이게 바로 풍수입니다. 풍수지리. 음택, 양택 이렇게 나누죠. 다 이게 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음양오행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아, 저 사람 기질은 어떻다. 이 기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타고난 성질입니다. 태어날 때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 성질이 있습니다. 같은 형제,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기질 성질이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수진 의원이 기를 보면 기가 셉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미지 사진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웃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들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 기세가 기가 센 그런 분이십니다. 눈도 한번 보십시오.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에너지가 강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에너지가 강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강하신 분은 그것을 자기가 잘 발전하게 되면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 속에서도
그 기운을 계속 뿜어져 나오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강함은 부러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 때에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집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강합니다. 강함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풀 한번 보십시오. 그 태풍에도 견딥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함과 부드러움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조수진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는 일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 부드러움을 의도적으로라도 본인이 자꾸 노력해서 써야 됩니다. 사람에는 강함이 있는가 하면 이 부드러움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정치인 생활을 계속 이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앞으로 조순 의원이 계속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면 강하면 부러진다. 부드러움이 때로는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 명심하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강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상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먼저 살피는데 힘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전체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